편안한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대수 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그래서 선생 그냥 한대수 씨.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좀 거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분이 1948년생입니다. 네. 1948년 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굴곡과 어떤 격변의 시대였다면 바로 이분의 삶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처음 뵙죠 우리 유진영 아나운서. 네, 아,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그 네. 유쾌한 에너지가 뵙는 첫 순간부터 딱 전해주셔가지고 오늘 한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기다린 동안에 액션 안 하니까 자꾸 액션. 어떻게 보면 네. 사실은 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죠. 60 중반인데도 그 젊음의 상징으로 아, 우리에게는 네. 늘 네. 이렇게 이 인식이 되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게 뭔지를 이분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사는 삶도 힘들긴 하겠지만 멋지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럽니다. 거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진영 아나운서가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거침이 없으신 분이니까 저도 좀 거침없이 질문을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네, 기분 좋게 대답해 주시고 최대한 네. 좀 짧게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8년 부산 출생, 네. 1966년 뉴햄프셔 대학교 수의학 중퇴. 네. 왜 수의학과를 선택하셨는지 또 왜 중퇴를 하셨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수의학은 저 우리가 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우유를 안 먹었어요. 그렇죠. 우유를 먹기 시작한 게 무려 3, 40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 교육자시니까 우리나라 미래는 우유다. 너무 사람들이 작다. 사실 제가 그 당시 큰 키였어요. 지금은 중간밖에 안 되지만. 아, 그래요? 지금도 뭐 약간은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다들 그 뼈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목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도 목장이 있었고 내가 수의학을 졸업하면 우리나라 그 수의학계에 큰 헌신할 것이고 수의학을 공부를 시작하니까 네. 1년은 그냥 general subject 예. 뭐 토지 비료 뭐 이런 그러니까 쉬웠어요. 2학년 때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해부도 하고 어이구. 수술 인공수정 네.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이건 내게 아니다. 야, 이건. 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너 연습하면 된다. 4년 동안 하면 뭔가 익숙해질 거다. 저는 전혀 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퇴. 내 갈 길이 아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마치고 네. 뉴햄프셔 대학까지 갔다가 네. 대학 중퇴. 그 이후에는 뭐 매니저, 사진 작가 뭐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어요. 바빴겠습니다. 바빴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수 말고 다른 경력이 참 많으신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건축, 사진 작가, 네. 매니저, 또 네. 광고 사진 작가도 하셨고요. 네. 코리아 헤럴드에서 기자와 또 사진 기자로도 네.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 중퇴 후에 당연히 음악 쪽 전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사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악은 저희 집안의 공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교육자이시지만 당시에 드물게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바이올린도 없는 나라였는데 사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였어요. 사실상 음악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어머님은 피아니스트, 올게니스트로서 같은 교회. 그래서 너무 할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일찍부터 엘리트 집안이요. 아, 그뭐 그렇다. 며느리를 정치그셨던 거군요. 네, 저희 네. 할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정자인데 네. 그때는 다 자자 돌림이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 정자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우리 집안의 공기였고 네. 할아버지는 대학교에서 이제 뭡니까 교육자로서 대학교에 계시는데 점심 때. 다른 교수들과 점심을 안 나누시고 꼭 집에 오셔가지고 우렁찬 바 아니면 베토벤 5번 아니면 구스타프 말러 와그너 이거를 시원하게 한 40분 들어야 다시 학교를 출근하셨어요. 그 정도로 음악 광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음악만 듣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사진 쪽으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건 난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 분위기, 특히 미국의 분위기가 히피, 카운터 컬처, 반체제 운동, 네. 그리고 여성 운동, 피임약이 또 처음으로 발명이 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반전 운동, 피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60년대 중반부터. 이제 비틀스가 64년도 미국으로 건너왔으니까.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할 때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혼란스럽고 뭐를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기타는 계속 쳤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학교 커피숍에서 그냥 줄 서 있으면 무대 가서 한두 곡 하고 모자 돌리면 돈을 줘요. 뭐 25센트 1달러 그러면 이제 피자 하나 먹고 그게 이제 또 자기 음악의 실력을 증명하는 그거니까 커피숍 문화였어요. 그때 주로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기타 제가 작곡한 거. 아, 자작곡을? 예. 저는 음악은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네. 제가 느끼는 그 소외감 아니면은 동양 사람으로서 미국 사회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이 없었어요. 차이나타운 빼고는. 네. 그랬고 그 나머지 동양인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한 그 고독 그리고 아무래도 소수민족이니까 굉장히 놀림. 뭐 눈을 이래고 이런 거 있죠. 그 놀림 당하는 그 아픔 이런 것을 노래 많이 했죠. 네. 그래서 항상 음악으로 표현하셨고 네. 사진은 또 다른 방도로 찾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음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틀스가 히트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도 음악은 직업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시작할 네. 때요. 록스타라는 그 말이 처음 탄생할 때였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직업이 뭐 있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상업 사진, 패션 사진이 굉장히 부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60년대 중반에 큰 인기를 세계적으로 모은 것이 예를 들어서 Vogue 잡지, 코스모폴리탄보다 Harper's Bazaar 네. 이런 패션 잡지들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대단한 히트였어요. 너무너무 사진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델들이 뭐 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뒤지는데 뉴욕 유명한 사진 학교 광고가 났어요. 너도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뭔가 등록을 하라. 입학 원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매력을 느꼈죠. 아, 이거는 내가 해보고 싶구나. 왜냐하면 음악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일치가 돼요. 왜냐하면 음악가들 중에서 사진 작가도 많고 또 페인터 화가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진을 택했죠. 그런 이유. 가까운 양화 여인에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 40년 가까운 가수 인생. 저는 네.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발표하신 정규 음반이 12장. 네, 한 13장. 네. 의외로 좀 적어서 많은 분들 좀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뮤지션의 표본이자 살아있는 신화 한대 선생님께서 이 음반 수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16장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중간에 그런데 한 22년 동안 제가 활동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60년대 말에 저희 음반이 금지가 됐어요. 판매 금지, 방송 금지.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결혼 초기였고 그래서 결혼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뭔가 우리 마누라를 웃음이 있는 행복한 인생을 내 책임이다 남편으로서. 그런데 전혀 팔다리가 묶어진 상태였죠. 음악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20대 초반에 작곡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곡가들은 클래식이든 락이든 20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틀스도 20대 초반이 다 음악이 나왔고 그렇죠. 예. 또 클래식 하는 분들도 20대 초반, 30대 그때가 제일 광성해요. 그래서 날개가 꺾어지니까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뉴욕으로. 그러고 우리 마누라도 당신 다 돌아가서 또 다시 음악 해라. 예.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죠. 이제 미국, 한국, 네. 태평양을 넘나들면서 태평양을 이제... 넘나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는데 당신 한국 사람이요? 당신 미국 사람이요?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은 뉴욕에도 오래 살았어요, 제가. 한 37, 8년. 네. 그렇지만 그 질문이 나는 당신이 왜 그래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또 그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그 역사적으로 봐서 좀 폐쇄적인 그런 정책이 많았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뭔가 색다르면 너는 우리 아니야. 라든지 또 지방적으로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사람 이런 거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이랬다고. 우리의 태도가 유태인이나 중국 사람하고는 정반대다. 유태인은 10분의 1만 피가 있어도 유태인으로 끌어안아주는데 러시아에 살든 미국에 살든 호주에 살든 정조 할머니가 유태인이라면 다 너도 유태인이라고 감싸주는데 우리는 바깥에 한 10년, 20년 살았다고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런 게 사실 국가적으로는 그게 손해예요. 아, 그럼요. 그거 네. 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을 얼싸 안아줘야 되죠. 어쨌든지 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한대수 씨는 꾸준히 그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이제 네. 바탕에 물론 있고 물 좀 주소, 네. 행복의 나라로, 멀고 먼 길, 고무신 네. 뭐 이런 작품들이 네, 많죠. 막 나, 그게 벌써 한 40년 가까이 예, 네,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예. 생각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네. 대단한 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정신없이 사신 분이었어요. 진짜 저도 혼돈스러워요. 그렇죠. 그럼요. 두 문화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당신 고향이 어디냐 하면 저는 태평양 바다 중간. 대단히 혼돈스러웠죠. 예. 저로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을 가게 된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네. 가족사. 그러니까 한대수 씨의 그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사를 네. 보게 되면 아마 본인이 말씀하기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많은 것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의 그 하나의 야심 그러고도 어떤 의미에서 나라 걱정 뭐냐면 자기는 30년대 가가지고 학위를 따고 돌아오실 때 2차 대전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이 미국의 적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자기는 동양인으로서 오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라도 뺏긴 상태였고 그래서 원자폭탄이 나가사키, 히로시마 두 방으로 막강한 제국이었죠, 그 당시에는. 무너지는 걸 보고 아들을, 공대 다니는 아들을 야, 너 공대도 좋지만 핵물리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뉴욕 코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네. 여기 그저 책 쓰신 거 보면 네. 그 아버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네. 어떤 실종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실종이죠. 그렇죠? 완벽한 실종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에서 아들로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소년 시절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전혀 추억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액션하고 큰 소리만 칩니다.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은 몰란 거죠. 100일 때 가셨으니까. 네. 100일 때 유학 가셨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는데 러셀 크로우 네. 나오는 영화. 네. 그때 보면은 브레인워싱을 시켜요. 이렇게 입에 뭐 전기로 그냥 막 예. 이래 해가지고 뭔가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의심을 하고 있죠. 참고로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말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고 네. 일체. 50년대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브레인워싱이라 해가지고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동양에서 온 학생이 나 이제 공부 다 해서 학위 끝나서 나 집에 갈게 하는데 너 이리 와봐 너 어디로 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그 엄청난 그 비밀을 비밀의 그 비밀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핵 물리학을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뭔가 그 삶이 궤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버님은 말을 못해요. 20살에 간 사람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아, 한국말을 잃어버리시고 아니, 이제, 예. 영어만. 아, 네. 영어만 뿐만 아니라 그 바디 제스처 예. 이런 거.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 Hey, how's it going? 이렇게 했죠, 바디 제스처. 완전 미국 사람이야. 바디 제스처부터 말은 물론 눈 감으면. 근데 보통 20살 돼서 다른 외국어 배우면요. 그렇게 액센트가 있게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네. 태어난 사람은 액센트 없지만 20살 예. 너무 느리고. 근데 어떻게 태어난 사람 같이 똑같이 그 정도 언어 또 바디 제스처 그 행동. 그건 놀랍죠. 뭔가 있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미스테리한. 그러게요. 그러니까 혹시 성장하면서 아버님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어떤 대화 깊이 있는 어떤 정 주고받는 그런 거는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저 아버지가 성장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러게 말이에요.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실종되신 다음에 한참 후에 다시 또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네. 찾은 부분이 이제 저도 찾고 싶지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저 할아버지가 이제 첫 선교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예. 미국 에큐메니컬 미션이라 가지고 네. 그 세계 기독교 총연맹이죠. 예. 저도 가서 같이 사는데 그때 이제 의뢰한 부분이 CIA, FBI 뿐만 아니라 그 셜록 홈스 같은 분들 뭐라 하죠? 개인 탐정. 탐정 그런 분들까지 탐정, 뭐 흥신소 네. 뭐 이런 거죠. 그분들한테 합의를 주면서 이런 우리 아들인데 네. 좀 찾아달라. 그런데 그 2년, 5년 동안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저도 같이. 네. 그런데 17년 후에 FBI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17살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 뭐 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찾았다는 것과 편지는 몇 번 오고 가고. 네. 그 당시 편지라는 것은 한 분 섬에 2주일 걸려요. 에로그램이라고 그 파란색 이렇게 적는 거. 섬에는 2주 오는데 2주.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정말 우리 낚시도 같이 갑시다, 야구도 같이 합시다. 이런 나의 그 열정과 그 그리움을 막 써서 보냈죠. 눈물을 흘리면서. 네. 얼마나 내가 그리웠겠어요. 그렇죠. 한 네. 번도 못 봤으니까 이 인물을. 이 인물을, 이 인간을 하니까 아.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네. 큰 기대. 근데 딱 아버지 딱 보디보는 거야. 아주 뭐 미국식으로 Hi, how are you? 이러면서. 딱 차를 가져왔더라고요. 큰 차를 가져왔더라고요. 와, 차인가? 딱 탔는데 운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마디가 Do you smoke?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피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es, 그렇지. 그래, 담배를 한 가지 주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 낚시, 뭐 야구 이거는 완전히 그 순간부터 깨지는 거죠.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니까.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한대수 씨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이 부모와의 관계, 또 아버지와의 관계, 또 이른바 이제 새어머니와의 네, 관계 예. 이런 것이 그 어린 시절에 감수성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인데 네, 네. 굉장히 뭐 미국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가치관의 혼란도 굉장히 크죠. 네, 대단한 혼란이.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미국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 적응이 쉽지가 않죠. 이제 결국 그런 그 미국에서의 생활이 네. 하나의 그 뭐 토양이 됐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분방함. 그러니까 그 당시만 네.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눌려 있을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하나의 그 돌파구를 마련해 준 네. 가수로서 이제 결국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또 받은 것도 네. 사실이죠. 왜냐면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남의 나라 가서 억눌림. 그래서 락앤롤을 좋아해서 왜냐면 뭐랍니까 반항이거든요. 불만을 토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밥 딜런, 뭐 롤링 스톤스, 비틀스 전부 다 그냥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하고 딱 맞더라고요. 락앤롤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다시 왔을 때 네. 그때는 어머님께서 저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됐고 또 사업가로서도 크게 성공하셨고 안정이 됐고 그래서 제가 저 뉴욕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삼촌께서 저를 방문하러 왔는데 네. 그때 제가 그리니치 빌리지 살고 있었어요. 이스트 빌리지 그러니까 네. 그리니치 빌리지는 조금 돈 있는 친구들이고 이스트 쪽은 조금 슬럼 이제 화폐가 없는 동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삼촌께서 아 누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돼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오라고. 빨리 돌아오라 네. 돌아오면 내가 집도 주고 대학교도 계속 가고 다니고 또 제일 마지막에 그 마음에 드는 건 양호한 한국 섹시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결혼도 시켜주겠다. 아.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다가 네. 오니까 뭐 뉴욕서 그냥 그 커피숍 일을 하듯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도 즐거워하지만 또 저 자신도 해소가 되고 없더라고요 하는 데가. 그래서 다 퀸 다방이라고 명정동에 살았거든요. 네. 예. 그 DJ 보고 야 이거 여기서 오늘 저녁 하자. 안 된대요. 이거는 라이브 할 수 없고 무교동 가면 세시봉이 있대요. 그래서 기타 들고 가니까 사장이 딱 보네. 어? 너 할래? 그래 해. 그래가지고 트윈폴리오 끝나고 제가 또 했죠. 하모니카 막 불면서. 네. 그러니까 세시봉, 그리고 시작이 됐네. 오비스 케빈 뭐 이제 이런 오비스 케빈 다 했죠. 예. 그 명동에 다 있을 네. 때니까 네. 그러면서 사랑도 만나셨다는 얘기인데요. 음악의 단점이란 것은 화폐가 너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음악을 해봤자 뭐 짜장면 한 그릇 정도인데 또 그때 공연을 해도요. 그 당시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대신 양호한 게 있다면은 그날 음악을 제가 공연을 좀 즐겁게 했고 감명을 줬다면은 양호한 여인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어 한대수 씨. 제가 막걸리 한 잔 살게요. 그냥 뭐 막걸리 한 잔입니까? 그 당시 전부 막걸리였으니까. 네. 막걸리에다가 안주가 뭐였는지 알아요? 김치 조각. 고기는 생일날 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 선생님. 그럼요. 막걸리 사발에다가 뭐 김치 한 조각. 잘 한번 빈대떡. 양호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빈대떡 한 장, 두 장, 막걸리 한 서너 주전자 먹고 나면 그 여인이 그냥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처음에는 평범한 여자 같이 보이는데 주전자가 자꾸 비웃으라고 야, 보통 미스 코리아가 아니다. 너무너무 이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야기는 생략. 그러니까 1970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얘기하니까 미국에 다시 이제 같이 가셔가지고 네. 1990년에 이혼을 하시고 네. 재혼을 또 4년 후에. 4년 후에. 예? 4년 동안에 그것도 말도 못한 그 시련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뉴욕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네. 특히 여자분들 섹스 앤드 시티 같은 거 보면은 와 뉴욕 멋있다 나 여자들이 낙원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건 반대예요. 뉴욕같이 고독한 도시가 없습니다. 고독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 이렇게 말하는데 뉴욕같이도 그런 데가 없어요. 진짜 맨하튼은요 밀리언에어 백만 장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빌리언에어가 돼야 네. 돼요. 억만 장자 정도 돼야 예. 맨하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죠. 그와 동시에
그 홈레스 노숙자들 네. 인구가 또 제일 많아요. 그냥 쓰레기 뒤지면서 나라들에서 살아. 그야말로 양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과 만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저는 혼자 잘못하면 약간 정신이 이래 되겠더라고요.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혼자 커피 마시고 아침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같이 누구와 살았는데 그걸 쳐다보고 good morning, how are you? 저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피 혼자 마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네.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아, 그럼요. 그걸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작곡도 하긴 하지만도 예.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한 사람은 결혼의 관념에 대해서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맛있다 맛이 없다 음식을 안 먹어봤는데 평가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했고 오랫동안 한 사람은 좋은 점이 또 많잖아요. 아, 물론이죠. 예. 헤어지고 나면 그 좋은 점밖에 생각 안 나. 아. 같이 있을 때는 싫어가지고 나쁜 점만 생각하는데 헤어지고 나면 아름다운 순간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조용해요. 그냥 그 기억 상실이라는 곡이 그때 나온 곡입니까? 예, 기억 상실의 컨셉 앨범이에요. 예. 앨범인데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으니까 그리고 기억 상실 하고 싶어하는 나의 심정 모든 과거를 좀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억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그래서 이거는 살 수가 없구나. 아주 첫 잊을 수 없는 콘서트를 언제 하신 겁니까? 일본에 뭐 초청도 받고 뭐 그러셨다고. 네, 그러면.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계속 뺀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 뉴욕을 보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 최고돌만 모여서 그 음반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 2천 밴드가 지금 계속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천 밴드 중에 뭐 1999 밴드는 그냥 나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두각을 나타낸다는 게 쉬운 노릇이 아니죠.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그래서 거진 음악은 포기한 상태죠. 나 혼자 작곡만 하겠다. 이제 네. 밴드 활동, 무대 활동 안 한다. 그래 그 마음 먹고 있는데 일본에서 어떠한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국 젊은이와 일본 젊은이들이 양호하게 교류를 해야 된다. 문화 네. 교류를. 네. 그러고 과거에 쓰라린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락스타와 일본 락스타와 조인트 콘서트를 하자. 이쪽에 이제 한일 문화 교류가 이제 네. 그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80년도 말이에요. 네. 그때. 그래서 일본은 그 미국 그 락스타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밥 딜런도 부도칸이라고 무도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큰 홀이죠. 예, 예. 큰 홀이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비틀스도 거기서 했어요. 네. 그래서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 기타를 꺼내보니까 녹이 다 썰었어요. 기타 줄이 너무 앉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그 아주 애매한 그런 관계니까. 한국 대표로 또 초청받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네. 잘못하면 나라 창피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 많으니까. 예를 들어 신중현 씨도 계시고 양희연 씨, 김민기 씨는 좋은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저는 기타 안 친 지 오래됩니다. 그래. 일본 분들은 생각할 때 그 마지막 노 할 때까지 다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충분히 주고 2월 달에 초청장이 왔고 공연은 10월 달이고. 거진 1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뭐라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도쿄하고 후쿠오카에 당신 팬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팩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메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팩스가 한 100통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획사 사장님께서 기타 주러 빨리 가세요. 아직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빨리 그 리듬감을 찾아라 이거죠. 그러고 뭐 한 달 그러니까 2월 달에 초청장이 와서 3월 달 되니까
호텔 스케줄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 확실히 찜을 하셨네요, 정말. 딱 모시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뭐 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22년 만에 처음 공연한 거죠. 아. 도쿄에서 하고 후쿠오카에서 하고. 네. 근데 밴드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제일 그 중요 멤버 리드 기타.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잠시 왔을 때 기타 최고가 누구냐 대한민국에. 그렇게 몇 명이 김도균 그 당시에. 예. 뭐 아직도 그렇죠. 아,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김도균 만나자. 만났는데 뭐 키도 크고 널씬하고 인물도 좋고 바로 제 말이니까 바로 보면 훌륭해요. 그래서 네. 오케이. 영어도 잘해요 또. 네. 그리고 이제 또 피아니스트는 맨해튼 스쿨 오브 재즈에 석사학위까지 받은 그 이우창 씨라고 또 굉장히 또 훌륭한 분인데 오케이. 피아노하고 리 기타만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일본에서 밴드를 일본 밴드를 이제 조직해서 하자. 예. 다 벌써 연습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만큼 정확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네. 벌써 일본 밴드를 연습시켜놓고 우리는 리드, 우리 세 명, 삼총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지 그런 반응이 올까 봐. 반응이 뭐 대단한 거예요. 네. 반응이 대단해가지고 심지어 그 3대 우리 그 방송국 있죠. 예. 3대 방송국에서는 우리 먼저 하라. 화폐는 10배 줄게. 이런 데서 화폐 3배 줄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예의상 그리고 처음 약속대로 간다. 처음 계약상. 그러니까 이제 도쿄, 후쿠오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끝나고 또 여기서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22년 동안 목말랐나 싶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그 특집 그러고 지금은 뭐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조 경기장에서 네. 아 그렇죠. 그 당시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대수라는 네. 싱어는 네. 본인이 뭐 기타 줄이 녹을 쓸었든 안 쓸었든 그 노래 또 음악성에 대한 네. 진한 향수가 네. 네. 팬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네. 음악은 계속 꾸준히 네. 사랑을 받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와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공연에다가 그리고 이제 떠난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직장은 저 사표를 안 냈거든요. 예. 일본 공연만 생각했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내가 직장 돌아가야 되다가 야 당신 락스타가 무슨 직장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고비를 하니까 자꾸 저쪽이 또 오는 거예요. 또 무슨 페스티벌, 또 포크 페스티벌. 무슨 기념. 또 양희연 씨가 또 초청해가지고 둘이 같이 또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할 수가 없더라고요.